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the 3rd of June. 우리 Fri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동사와 퍽하고 튀어나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라 그랬죠? 명령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ing 형태가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to로 시작할 때도 있겠습니다. to look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의미. 자, 두 번째 의미가 살짝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도 가끔씩 활용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도 될 정도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와 퍽하고 튀어나온 명령의 의미 ing로 시작한 뭐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to 동사가 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look at은 뭐라 그랬어요? 뭐뭐를 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ook for에 나온 뭐죠? 찾다가 되는 거. 자, 그러니까 look at those towers. So those는 우리 that의 우리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타워들 좀 봐라고 할 때 look at that towers 보다는 look at those towers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 Look at those girls, Lily. Look at them and listen. Look at those girls, Lily. Look at them and listen. Look at those girls, Lily. Look at them and listen. 자, 근데 towers라고 얘기했는데 이 towers는 결국 뭐냐면은 그런 거 탑 이런 게 아니고 고층 건물이었어요. 고층 건물. 자, 고층 건물이라고 얘기하면은요. sky scraper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층 건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층 건물들 좀 봐라는 얘기로 사실 이 towers 대신에 buildings라고도 많이 보실 거예요. buildings라고도 많이 보실 거죠. 자, 그런데 이 tower 갑자기 왜 이게 나오냐면 여기 tower가 나오잖아요. 네, 이 건물 이름이 이 빌딩 이름이 타워예요. 타워. 그래서 look at those towers 인데요. They look fantastic 이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형용사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얘기.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look like이 나온다고 했어요. look like 다음에 명사나 혹은 문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뭐라 그랬죠? 명사처럼 보이는구나 혹은요. 문장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they look fantastic 하면 어떻게 되세요? 야, fantastic하게 보이는구나, 정말 환상적으로 보이는구나 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우리 look at those 당연히 괜찮습니다. 근데 K 사운드랑 at이랑 자연스럽게 많이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look a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많이 연결을 해 줄 겁니다. Look at. 자, 그래서 look at those towers 해가지고 이 towers 좀 봐. They look fantastic 할 때 fun보다는요. fantastic이 아니고 fan 하고 나서 t에다 강세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fan-t 하고 나서 stick도 되겠지만 s 다음에 tpk 사운드가 좀 붙기 때문에 stick 사운드 하면서 fantastic 사운드 fantastic 이런 느낌으로 fantastic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ook at those towers, they look fantastic 했더니 oh, they are the Gothia towers 해가지고 어, 그거는 우리 Gothia tower라는 거야 라는 얘기인데 일단 they are, 그래서 they가 뭐겠어요? towers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they are 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리스닝 수업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 they are 같은 경우에 빨리 얘기하다 보면은요 they are 사운드가 거의 there 사운드로 빠르게 연결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They're good. 우리 they are 사운드가 빨리 연결되면서 거의 there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here are 사운드는 빨리 연결되면서 거의 where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 있고 Where are you going? 그 다음에 there ar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 There 사운드로 빠르게 연결될 수가 있다. There are so many moving parts. 자,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re the Gothia tower 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고보단 약간 Gothia라고 될 텐데 이게 가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 하고 나서 Thea 사운드로 이거 TH 사운드 이거 번데기 사운드 만들어주세요. 번데기 사운드 어떻게 해라? 위아랜디 사이에다가 혀 살짝 메롱하고 바람 훅 하고 뿜어서 Gothia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Oh, they are the Gothia towers 했더니 Can we go? 해가지고 우리 갈 수가 있겠냐? 어디로? To the top으로 해가지고 꼭대기로 갈 수가 있겠냐? 라는 얘기인데 Top of them 해가지고 그것들의 위에 그래서 여기서 이 them 뭐겠어요?
towers의 위에, 그래서 the buildings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니?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우리 can we go to the top of them? 이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go to 사운드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굴려지면서 go to 사운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I want to go to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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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top하고 쉬어주시고요. up them. top하고 쉬어주시고 up them에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지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앞이나 뒤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p 사운드랑 of랑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럼 top of가 어떻게 돼요? top of, top of, top of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top of them 보다는 어떻게 돼요? top of them, top of them, top of them 사운드로 되는 거예요. top of them 이런 느낌 혹은 이런 식으로 사운드는 알겠죠. 그래서 top of them 하면 약간 좀 그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편하게 그냥 top of them, top of them, top of them 사운드로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좀 연결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And then threw my gym bag on top of them. And then threw my gym bag on top of them. And then threw my gym bag on top of them. 자, 그러면요. Can we go to the top of them? 이 됐어요. 그랬더니 sure, of course, 당연히 물론이지. 할 수 있어. Yes, you sure can. 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야, 너 당연히 갈 수 있어.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sure 혹은요. of course.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sure, 물론이지. 자, 그래서 we can, 우리는 갈 수 있어. 어디로 갈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의 get은 갈 수 있다가 아니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요? splendid view를 가질 수가 있어. 보단 어떻게 됐어요? We can see a splendid view가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린 볼 수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et이 너무나 다양한 동사로 활용이 된다는 거. So we can get a splendid view. 근데 어떤 view를 볼 수 있대요? Of Gothenburg from the top이 되는데 자, 일단 splendid 요거 형용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이라고 할 때 splendid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great view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치를 보다라고 할 때 see a view of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치를 보다, 자, 만약에 경치를 즐기다 라고 할 때는 enjoy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view를 보다라고 할 때, 그래서 Gothenburg의 view를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view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we can get 하고 쉬어주시고요. a splendid view 해도 괜찮고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we can get a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we can get a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Hey when you get a second. Hey when you get a second. Hey when you get a second. So we can get a splendid view 할 때 splendid 보다는요. S 다음에 TPK 사운드니까 sp 사운드로 된소리가 살짝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splendid 에서 끝내 did까지 가지 말고 내가 d 사운드로 끝내주는 친구들은 약간 디귿 받침으로 끝내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splendid 보다 어떻게 해요? splendid 그래서 렌의 다강세를 좀 찍어주세요. splendid 사운드 splendid splendid 그래서 splendid view 그래서 splendid view 하고 쳐주시고요. of Gothenburg 해도 괜찮고요. 혹은요 splendid view of 사운드로 여기 앞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view of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고댐보다는 Gothenburg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thenburg 근데요 from the top이 되는데 여기서의 from은 뭐겠어요? 뭐뭐로부터 어디서부터? the top 해가지고 꼭대기에서부터 보는 Gothenburg의 view는 정말로 아름다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거는 꼭대기서부터 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from the top 하면은 처음부터 라는 뜻이 있어요. 자, from top to bottom 이라는 걸 그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건 뭘까요? 꼭대기서부터 바닥까지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꼭대기서부터 바닥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샅샅이란 얘기예요. 샅샅이. 그래서 sure we can get a splendid view of Gothenburg from the top 이라고 했더니 let's have dinner 해가지고 저녁을 먹읍시다. 자, have 동사 대신에 뭐 쓰셔도 돼요? eat이나 혹은 get이나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녁 먹읍시다. 어디에서요? there 거기에서요. 어, 근데 if there's a restaurant 자, 여기에 이 there은 거기에요? 아니면은 있다예요? 여기에 there는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거기, 그리고 여기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re is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there's a restaurant 해가지고 restaurant이 있다면 let's have dinner there 해서 거기서 저녁 먹읍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there 두 번 튀어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 어? 이게 무슨 뜻이지? there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서 두 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거기가 아니라는 거.
So let's have dinner there 하고 나서 if there's a restaurant, if there's 하고 쳐주시고요. A restaurant 가능합니다. 근데 there's a restaurant, there's a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There's a restaurant, there's a restaurant, there's a restaurant. 그래서 let's have dinner there if there's a restaurant 했더니요. That sounds good 할 때 sounds good 하지 말고 ds로 끝나는 친구들은 sounds 만들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sounds good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요? Look fantastic, sounds good 인데 sounds like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되거나 혹은 아예 여러분들 명사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So that sounds good. 근데요, and you know what 할 때 do you know what 보다는요 you know what이라고 훨씬 더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사실 원래는요 당연히 문법적으로는 do you know what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do를 많이 하지 않고요. 그냥 you know what 이라고 되는 걸 훨씬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을 약간 환기시켜줄 때 야, 있잖아. 근데 너 혹시 그런 거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지 사실 do you know what 하면은 뒤에 약간 문장이 따라 나오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막 무엇을 어떠한 것을 너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do you know what 이라고 얘기할 거고 야,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요. Hey, you know what?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He idolizes you. He accepts you. He takes care of you. And all he ever wanted was your love and support. But all you've ever done is judge him. You never believed in him. You never wanted him to succeed. And you know what? Sorry for him. And I feel sorry for you. So that sounds good. And you know what? 하고 나서는요. The towers even have a glass bottom to pull. 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the towers 하고 쳐주시고요. 심지어 갖고 있어. 라는 얘기로 the towers even have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towers even have, towers even have 까지 다 연결이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S 사운드랑 even이랑 연결되면서 Towers 7에서 7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It looks even worse. It looks even worse. It looks even worse. Looks even fancier in person. Looks even fancier in person. Looks even fancier in person. 그래서 the towers even have 하고 쳐주시고요. A glass bottom to pull인데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돼요? The towers even have a glass. Towers even have a glass. Towers even have a glass. Have a glass, have a glass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Maybe I would have a fling. Maybe I would have a fling. Maybe I would have a fling.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리스닝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리와 우리 수풀이, 잔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운드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Glass, glass.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글래 하면서 밀어지는 친구. 자, 그 다음에 수풀, 우리 잔디는 뭐라 그럴까요? Gra, gra, gra가 되면서 grass. grass가 되는 거예요. grass, grass. 그래서 얘는 le 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죠. 별빛이 내린다. 그래서 샤라라라라라 할 때 그 le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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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밀어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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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만 입이 모아지면서 grass가 되는 부분. 요거 두 개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have a glass bottom도가 됐는데. 원래는 glass bottom이라고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lass bottom 하고 나서 pull 나올 때도 있을 거고요. 혹은요 boat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glass bottom이 뭐냐면 유리로 된 바닥으로 되어진 그래서 유리 바닥으로 되어진 이라는 의미를 댈 때 glass bottom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ed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약간 동사 형태를 조금 만들어주게 되는 그래서 글래스로 바닥을 만드는 이라는 그렇게 될 때는 대체적으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ed 형태를 붙여주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 towers even have a glass bottom to pull 했더니요. 이것도 bottom보다는 어떻게 돼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가지고 bottom라고 많이 굴려지죠. 그래서 glass bottom to pull 했더니 a glass bottom to pull amazing 해가지고 놀랍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부분까지 자 그래서 자 정말 대단하군 이라고 얘기할 때는 와라 하고 나서 형용사 명사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정말 형용사 한 명사구나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랑 거의 똑같은 의미가 뭐예요? 서치어라고 할 때
앞에 원래 이시나 데리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리스 데리스 많이 얘기 안 하고요. 서치어 형용사 명사로 많이 얘기합니다. 요거 감탄사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형용사를 많이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와러 명사, 서치어 명사라고도 얘기하니까 요거까지 같이 감탄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next Monday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s my treat.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